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점성도로 보는 11월 셋째 주, 2019년 11월 셋째 주 별자리별 운세 11월 11일에서 11월 17일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또 점성도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별자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크게 뭐가 변하냐면 달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은 우리 지구의 위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감정의 변화에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달의 변화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보게 되면 달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황소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거냐면 11월 12일에 점성도거든요. 지금 날짜가 안 나와요. 제가 그 기능을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2월 12일에 어떤 점성도를 상징합니다. 자, 보게 되면 달이 지금 황소 자리에 있죠. 자, 그리고 어센을 제가 항상 양자리에 잡아놓습니다. 일공을, 근데 지금은 물고기 자리에 어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자리에서, 양자리를, 지금은 제가 여기 보면, 어센던트를 물고기 자리로 잡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태양의 위치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있지만 지구는 계속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가을에 어떤 새벽 3시에 어떤, 봄에 새벽 3시에 별자리의 모습과 가을에 새벽 3시에 별자리가 완전히 틀리겠죠? 태양이 저쪽 반대편에 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별자리들은 그것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궁에 어센이 물고기 자리에 되어 있고, 자, 황소 자리에 보게 되면, 여기, 달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은, 우리 조금 빨리 올리면은, 아마 내일쯤, 10일쯤 올라갈란가, 이게.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사건은 11월 11일 날 달이 황소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달이랑 이게 컨정션이라고 한 집에 있는 것을 컨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이랑 천왕성이 같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달은 감정의 별이고, 천왕성이라는 것은 독특함과 창조력과 약간 똘끼의 어떤 별이거든요. 자, 그러면, 좀 그럴 수 있겠죠. 감정이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발산이 되거나, 내지는, 좀 평소와 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달과 천왕성이 어쨌든 11일 날 컨정션이 되게 되고, 자, 그러니까 감정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드디어 우리가 황소 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황소 자리의 만월은 몇 시에 일어나게 되냐면 저녁에 22시 36분에 황소 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황소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금전과 관계 깊은 자리고 거기에 개인의 안정 좀잘 살았으면, 내지는 행복했으면, 좋은 차 가졌으면, 좋은 집 가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별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황소 자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만월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나만 좀 행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어쨌든, 자, 만월이 되게 되면 감정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우리가 막 감정이 굉장히 많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래는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월에 사실은 사고가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11월 12일 날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월기도는
신월에 어떤 제가 신월에 여러분께 소원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만월 기도 때는 보름달을 보면서 내 소원을 하늘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태우면 돼요. 태우면서 이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풍족함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원을 하늘로 올려보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신월과 만월은 하늘에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안테나가 쓰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월은 달빛이 없죠. 근데 하지만 만월은 달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빛을 제가 쬐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월은 태양과 딱 바로 맞은편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달은 태양과 달을 점성학에서는 루미너리 행성이라고 해요. 그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 무슨 말이냐면 빛을 내는 행성인데 근데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태양빛을 낮에 양급 받아서 그거를 반사를 쫙 하는 게 달의 빛이거든요. 자, 그래서 달이 이중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태양의 빛을 잘 받겠죠. 반대편에 있게 되니까 잘 받아서 아주 정갈 자리에 있는 태양빛을 잘 받아서 황소 자리인 달빛이 우리한테 쫙 비추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날은 여러분들이 달빛을 쬐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장소든지 가셔서 달빛을 받으면서 많이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의 달빛은 이상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게 있어요.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1월 12일 날 달이 뜰 때 달빛의 기운을 많이 즐기시고 감사합니다 하는 행복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이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달이 다음 별자리로 넘어갈 때가 보이드 타임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게 그 다음 날 오전에 13일 오전 11시에서 13일 오전 12시 49분에서 오후에 17시 47분까지 보이드 타임이 있다고 하네요. 자, 보이드 타임 동안은 소원이 전달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드 타임은 또 뭐냐? 보이드 타임은 뭐냐면 우리가 달은 한 집에 하나의 별자리에 2.5일간을 머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별자리를 옮겨갈 때 이때가 달이 영향력이 뭔가 에너지가 안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벙 뜬다고 하거든요. 벙 뜬다는 말이 달이 나한테 의식을 안 주니까 벙 뜨는데, 그럴 때 진정한 나를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명상하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이드 타임에 오히려 명상을 하면 좋다. 이렇게 되기도 해요. 나를 위한 내 안에, 내 내면에 대한 명상을 하면 오히려 보이드 타임에는 좋다. 자, 근데 하늘로 전달하는 소원은 그 시간에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월은 우리가 이미 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적용은 안 되는데, 신월 때는 보이드 타임이 적용이 되겠죠. 제가 또 공지를 해줄 때니까 일단 제가 또 신월의 어떤 타임들을 여러분께 공지를 할 것이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보이드 타임이 그때 있다. 보이드 타임은 그런 내용이다. 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달을 즐겨보자.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1월 13일은 달이 쌍둥이 자리로 넘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 11월 14일 날 금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해왕성이 여기 있거든요. 자, 거기에 금성이 여기 있으면 줄이 약간 가 있거든요. 요게 사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각은 제가 저번에 스퀘어 각도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약간 긴장을 주는 각도예요. 그래서 금성은 사랑이고 해왕성은 약간은 몽환적인 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 약간 덮었을 수도 있겠죠.
눈이 약간은 이게 약간 눈에 뭐가 쓰인다고 합니까? 그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 자, 명확한 어떤 사랑이나 사물에 대해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술 같은 거 약간 그런 약물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중독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랑과 약물, 중독,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그게 14일이니까 그게 며칠간 전후로 지속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시나 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1월 16일이 16일 날이 달이 개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1월 16일이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집약된 날이에요. 그래서 달과 수성과 화성이 여기 보면 달과 수성과 그리고 화성이 달과 수성과 달과 수성과 자 그리고 화성이 여기 있는 화성까지 해서 각도가 어포지션이라고 해서 서로 마주 보게 돼 가지고 달과 수성과 화성의 어포지션, 마주 보는 각도, 천왕성과 화성의 어포지션. 이거 지금도 지금 약간 요 각도가 지금 보이거든요. 딱 요게 딱 요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요렇게 대립각을 어포지션, 대립에 있는 것을 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포지션. 그리고 토성과의 사각. 이렇게 하면 또 토성과 사각이 됩니다. 화성이 사각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성과 목성이 합쳐지는 거. 금성과 목성이 이렇게 합쳐지죠. 요것 또한 합쳐지게 됨으로 해서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1월 16일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집약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11월 16일 날 조금, 사고도 조심하자. 그리고 판단력도 조금 조심하자. 세밀히 판단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1월 16일이 뭐 토요일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11월 16일이 무슨 요일인 거 제가 한번 볼게요. 맞네요. 11월 16일이 토요일이 되니까, 자, 그날 어쨌든 우리가 감정의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좀 다리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안 다치게 조심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합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성 역행하고 있죠. 16일 날. 자, 그러고 11월 18일 날은 다시 사자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의 얘기고, 거기다가 11월 19일 날이 이제 화성이 정갈자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화성은 60일 동안 항궁에 머물기 때문에 정갈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딱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정갈자리는 굉장히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정갈자리 특유의 어떤 에너지들이 막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안 참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 다음 주에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특징적인 일은 지금 수성 역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리고 11월 12일 날 만월이 황소자리에서 일어난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수성과 지금 수성 역행하면서 태양과 컨정션 합의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달과는 대립 상태, 달은 태양빛을 가득 받는다.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자, 그리고 금성과 해왕성의 사각. 자, 그러니까 이게 약물 사건, 연애 사건 요런 사건들 터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토성과 명왕성의 컨정션 사각이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성과 천왕성의 어포지션 마주 보는 거 큰 별들이기 때문에 그 기세를 양보하지 않죠. 자,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6일 우리 좀 주의하면서 가자. 자, 그리고 행성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어떻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긴 하기 때문에 한 2, 3일간 그 영향력이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많이 집약되는 날은 조금 움직임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자리별 운세 제가 또 한번 자, 양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운세를 여러분들께 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주인은 화성이 그대로 아직 파트너궁에 있죠. 자, 근데 이게 좀 있으면 금전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의 금전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양자리들은 뭘 대비하셔야 되냐면 수성의 역행하고
이 화성하고 맞물리면서 금전의 입출입 관계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자리들. 그래서 돈 관리 조금 철저히 하고 주의하자. 자,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화성이 파트너궁에 있으므로 파트너에 관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왜? 여기에 좀 많은 게 들어있죠. 이 궁에 활성화하고 근거리 여행을 하면 좋다. 자, 그리고 술을 주의하자. 자, 이번 주의 모토는, 왜냐하면 금성과 해왕성이 지금 사각을 이루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술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술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는 지금 달과 천왕성이 같이 있죠.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황소자리의 주인은 금성이 타인의 재산을 상징하는 방에 있고 목성과 합을 이루게 된다. 자, 그리고 금전의 상승이긴 하나 지출을 주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하자. 자,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 왜냐면은 해왕성이 지금 사각의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판단 오류, 자, 그런 거 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에 수성이 건강이, 쌍둥이 자리는 쌍둥이 자리에 수성이 건강의 방으로 역행함으로 건강에 대한 재검토, 이건 지금 계속되어 오는 주제입니다. 하고 파트너를 상징하는 금성과 합을 여기서 요즘 사수 자리에서 파트너 방에서 금성과 목성이 합을 이루므로 연애운이 향상되고 파트너와의 거래 사항이 좋아진다. 자, 금성이 사각을 이루므로 약물을 주의하자. 술도 주의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무 부황부황한 것도 주의하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볼게요. 자, 그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의 주인인 달이, 자, 개자리의 주인인, 자, 개자리가 여기 있죠. 개자리의 주인인 달이, 자, 여기서, 자, 쌍둥이 자리에서 요까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달이 황소 자리에서 사자 자리로 움직임으로 금전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근거리 여행을 하면 좋아요. 달은 여행이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우리 개자리 분들은 단풍 구경도 좀 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약간 좀 다니시는 게 이번 주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주인인, 사자자리는 주인인 태양이 하나, 둘, 셋, 넷. 자, 가족의 방에 그대로 있죠. 자, 그래서 가정과 가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오궁에 여기에 금성과 목성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목성과의 컨정션이므로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목성은 길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금성과 해양성의 각에 의해서 썩 좋지 않으니까 이 각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 각이, 이 두 개 각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바로 판단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판단하자. 그래서 쳐다보고만 있자. 괜찮으니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처녀자리의 주인인 수성이 사회의 소통의 방으로 들어오므로 정보. 자, 처녀자리는 여기 지금 여기로 들어오죠. 세 번째 방으로. 처녀자리에서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소통의 방으로 들어옴으로 정보 소통에 대한 재검토 있을 수 있고, 자, 금전의 방에 지금 화성이 들어가게 되니까 금전 지출을 주의하자, 꼼꼼히 하자. 여기 있죠. 아, 여기 이 금전의 방에 지금 화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자리 지르 분들은 금전 지출 좀 꼼꼼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천칭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자, 금전을 상징하는 궁에 있죠. 여기 있네. 항공에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의 방으로 들어감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만남을 활성화하면 좋다. 좋죠. 자, 근데 화성이 지금 딱 여기 보면 금전의 방으로 들어감으로 금전에 대한 구성, 구설, 말썽, 그리고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정갈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조금 지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오므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금전의 방에서 수성이 역행함으로 금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왜냐? 자, 이렇게. 자, 요 정갈자리에서 보면 하나, 둘. 자, 여기 금전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 이 토성도 있고 명성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만나면 좋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사수자리는 사수자리의 주인이 자기 집에 있고 금성과 합류함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진다. 자, 건강의 우울함과 감정의 다스림을 잘하자. 이게 천왕성과 달이 합쳐짐으로 해서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염소자리의 주인인 토성이 자기 집에 있고 명왕성과 같이 있으므로 특별한 기운이 있다. 자, 그런데 염소자리에서 보면 이게 12번째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공인되지 않은 사랑이나 끌림에 주의하자. 자, 그리고 특별한 사람의 은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거는 끌리지 마시고 오히려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어떤 사람의 은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는 사회적을 상징하는 궁에서 이기죠. 오궁에서 합쳐짐으로 사람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면 좋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과도한 소비를 주의하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입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병자리들은 금전 소비를 좀 주의하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자, 목성이. 자, 여기. 자, 직업의 방에 있고 금성과 합류하므로 직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계기가 있다. 자, 그런데 예상되지 않은 금전 지출 삼가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같이 있잖아요. 자, 금전 지출은 삼가하고 낯선 곳에서 사람과의 만남도 주의하자. 왜냐하면 해왕성하고 이 각도가 썩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예상되지 않은 금전 기출 주의하여 삼가하고 낯선 곳에서 사람과의 만남도 삼가하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별들의 움직임과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타로 뉴스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타로 뉴스에게 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보름달이 뜨는 날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항상 오늘로서 끝이죠. 내일에 또 뜨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죠. 그것처럼 자, 운세를 제가 이제 예보를 맨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 세밀히 관찰을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이 되도록 제가 막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참고하셔서 자, 긍정적인 운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안 좋은 것은 주의하면 되고 좋은 것은 시너지를 올리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12일 날은 만월이 좋다. 자, 달기도 하자. 이번 주 16일 날은 뭔가 에너지가 집약된 날이다. 자, 그러니까 좀 주의하자. 자, 그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